7월 25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오늘은 그 아침 일찍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아주 멋진 등산로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 가면 황성공원이라고 하는 그 도심 가운데, 경주시 가운데 황성공원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끔 운동하고 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 김유신 장군 동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24칸입니다. 124칸, 4칸인데 거기를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운동도 하고 코스가 아주 좋아요. 갔는데 보통 제가 한 6시 조금 넘어서 가면 이미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제 또래는 제가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은 그한 5분 정도의 한 무리의 그 어르신들이 제 옆에 이렇게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대화하는 걸 우연하게 들었어요. 그한 이제 남성분인데, 자기 이제 자제분이 서울대 나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나오는 서울대 보내놓으면 뭐 하노? 용돈도 잘안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용돈 안 주고 여행 간다고 하는데 750만 원밖에 안 보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주변 분들이 야, 750만 원이 어디냐? 75만 원도 귀할 땐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1,000만 원은 줘야지, 750만 원은 뭐하냐, 내가 키운 보람이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100% 자식 자랑, 100%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참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자식의 흠은 좀 감추고 자랑은 또 저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웃었습니다. 그 주제는 예를 들어 유튜브 찍을 때는 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신문에서 아침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 병 걸립니다. 병 걸리기 때문에 면역력 약해져요. 정말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제가 생겨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유니클로 다녀왔다라는 그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티성 댓글이 좀 붙었어요. 붙었는데, 한 사람은 좀 그래도 점잖게 댓글을 남겼고, 한 사람은 이제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남겼는데, 원래는 그런 데에다가 같이 호응해가지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안 하는데, 어저께하고는 제가 이제 마치고, 씻고 난데 시원하게 엎드려가지고 좀 눌렀어요. 누르니까 아주 조롱 섞인 댓글을 계속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성질상, 진짜 한번 얼굴 보고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던 인간이던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어제 다 지웠습니다, 그 댓글은.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죠. 무례한 게, 남의 채널에, 아무리 공개된 채널이지만, 영상이지만, 남의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일면식도 없는데 바로 욕설부터 시작한다는 게 대단한 무례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맞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뜨끔한 말은 있었습니다. 뭐도 모르는 게, 뭐, 사명감만 투철하다고 하던가? 뭐도라는데 그 앞에는 지엇이 있더라고요. 지엇은, 뭣도 모르는 게 지엇이 무슨 말인지 의미는 있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사명감만 투철한 인간이네. 이런 말을 했는데, 와, 제가 그걸 보고 이것만큼은 맞는 말이다 싶어가지고 인정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내 사는 이 국가의 토대가 되는 게 허물어져 가는 게좀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도 이렇게 찍고 발버둥 쳐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저를 본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경주 지역에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8차선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가 뭐 8차선은 뭐 골목길이겠지만 양방향 8차로 다 통합했어요. 그 길에 쭉 이렇게 중앙이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시장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뭐 이슈가 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어제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일본 경제 침략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플래카드를 달았더라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제가 바로 그 플래카드를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그 밑에다가 달았습니다. 내용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시작해서 국민 부추기는 자들 북괴와 중국에게도 이런 결기 한 번이라도 보여봐라.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이런 플래카드를 작년서부터 한 4번 정도 달았어요. 달 때마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자유시민 김광수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위에 게 더불어 밑에 게 제 플래카드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붙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김석기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신라환경법 특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뭐 국회의원 김석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플래카드는 아래 위로 내용 두 가지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판국에 괜히 딴소리 했다가는 친일파로 몰릴까봐 불안하니까 괜히 편성해서 동조하는 아주 비겁한 그리고 게을렀던 지금까지 소위 그리고 자칭 보수 정당의 색깔을 그대로 여과없이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환경법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돈 뿌려주는 지역의 기반시설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랬지만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제3장에 국회법이 있습니다. 국회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46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이지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 뭐 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렇게 알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의 민주제로 대표를 뽑아 올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근데 이런 식을 빼버리면 이게 위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구라도 아마 무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의 행태만을 제가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생긴, 이런 풍토가 생긴 이유가 바로 국민들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해주면 표를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저는 좀 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찾고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또 국민성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 이런 거 한 번씩 달아요. 예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의 탈원전을 뭐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붙길래 제가 바로 그 밑에다가 당신부터 에어컨과 전기로 사용하는 온풍기 끄고 발언하라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달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거는 어떤 공당 차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런 결사체, 조직도 없지만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는 제가 못 참아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는 개인으로, 제 개인으로
항상 제 이름과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도, 당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숨어버리잖아요. 조직 속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이름 내세워가지고 하긴 합니다. 좀 별나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나름 재밌고 제 삶의 자그마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꼭 나중에 말하고 싶은 것도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나라가 뭐 잘되든 못되든 간에 훗날 지금 40대를 넘긴 제가 이미 제가 기성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의 386, 지금 현재는 586이 된 그 사람들을 뭐 욕하고 있을 지금 사정도 안 되고 또 그전 세대들에게 새마을운동 세대들에게 산업화 세대들에게 기대기도 이제 민망할 때고 박정희 이승만 찾는 것도 웃긴 거고 지금 와서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그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남남된 송중기, 송혜교 1년 9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됐대요. 결혼이 성립된 것도 저는 결혼하는 것도 신고하고 허락을 받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고제이긴 하지만 이혼하는데 허락을 받고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 표현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해요. 이혼 성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하면 이 사람들이 1년 9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게 놀라울 일이 아니고요. 이혼이야 뭐 주변에 허다한 일이니까요. 결혼 이혼이라는 거는.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을 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얘들이 결혼을 했구나. 이혼을 했다는 거니까요. 이혼했는 건 이제 알겠는데 결혼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물론 주변에다가는 말 안 했어요. 좀 쪽팔려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사냐고 할까 싶어서 제 나이가 40을 넘겼지만 아직 이런 데에 관심을 끊고 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데는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얘들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얘들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그 연예인 책받침 같은 게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는 이소룡입니다. 이소룡. 브루스리. 브루스리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꿈에도 몇 번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하면 사람이 왜 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브루스리는 좋아했는데 연예인들은 그냥 TV에 나오면 아, 쟤 춤 잘 추네? 노래 잘하네? 쟤들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결혼하고 누가 어떻게 돼가 뭐 이혼하고 그런 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 삶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거 송중기가 그 드라마에 나왔죠. 특전사 패러디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딱 한 번 보고 안 봤는데 밥 먹으면서 TV가 있길래 주변에 그랬어요. 저 몸으로는 특수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특수전을 수행, 군대에 가서 근육을 우락부락 키워오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군인은 군 훈련을 많이 안 뛰는 특수작전을 많이 뛰지 않는 그 부대에 있다가 나온 경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우락부락한 그 무거운 근육은요. 특수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입니다. 특수전은 지구력과 근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몸의 그 운동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몸만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키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의심해볼 만해요. 오히려 취사병의 경우에 그렇게 몸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취사병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게 사실 취사병입니다. 겨울, 여름, 덥거나 말거나 간에 그 불 앞에서 음식을 해대야 되니까 특수한 병과 중에 가장 특수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건 없고요. 아무튼 제가 저 몸은 저런 부대에 적합한 몸은 아니야. 그리고 뭐 외래 진료 나왔다가 뭐 깡패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소탕하는 걸 보면서 아, 거짓말을 쳐도 너무 심하다. 예쁘장한 인물 하나 내세워놓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절대로
아줌마들 있는 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월매 맞는다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드라마에 있는 인물을 현실 세계에 빙의시키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욕하면 괜히 그렇게 따라가고, 또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걔는 걔고 이건 다른 영역이야라고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저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하고 우르르 따라 짚고 가는,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정신의 어떤 예, 그 뭐랄까요, 세세하게 이제 구분짓지 못하는 현실과 그런 것, 드라마를 구분짓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었어요. 정치인도 본질적으로는 이런 연예인의 연예인병, 스타병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지는 거를 싫어하죠. 잊혀지면 우울증도 오고 심하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정치인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 뭐 발언의 수위도 그렇고, 또 항상 TV에, 언론의 매스컴에 자기 얼굴이 많이 노출되길 원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또 그런 것에 이제 휩쓸리고 정치가 아주 과잉되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연예인을 추앙하고 하는 그런 흐름과도 좀 있지 않을까,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두 사람이 이혼한 걸 보고 결혼한 지도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 추억이 확 떠올랐는데요. 옛날에 제가 7살, 8살, 9살 요 시점에는 동네에 저희 시골 마을에 TV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습니다. 손꼽혔어요. 그 중에 저희 집이 TV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 살았지만 나름의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장비도 빨리빨리 사고요.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경운기를 제일 빨리 샀거든요. TV도 제일 빨리 사셨어요. 조금 진취적인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TV가 있었는데, TV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T자, 이렇게 T자, 한번더 T자, 이렇게 상날개 안테나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 상날개 안테나가 또 알아줬어요. 그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T자 안테나보다 한칸더 가서 이렇게 T자가 있는 더블 T자죠. 그걸 알아줬는데, 그게 이제 한 번씩 방향이 좀 틀어지면 TV가 치익 하고 이제 잘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죠. 굉장히 위험한데, 어릴 때는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다리 받쳐가지고 기와집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방향이 약간 틀면서 형 됐나 이렇게 하면, 형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말하고 서로 됐나 하면 오케이 됐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을 철사로 딱 조변과 단단히 조여가지고 잘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내려와서 딱 보면 TV가 이제 착잘 나오고, 그렇게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답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개구리 왕눈이 이런 걸 보고 뭐, 주로 뭐 그런 예능 가까운 그런 걸 보길 원하고, 아버지는 이제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KBS 뉴스 이렇게 틀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아버지가 그때는 무서우니까 만화 보다가도 뉴스 딱 트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뉴스 보는 척 하다가 슬슬슬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방 가가지고 놀거나 마당으로 나가버린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아버지와 채널에 갈등이 많이 있었죠. 내가 벌써 그럴 나이가 돼버렸나. 얘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 또 얘들은 보니까 신혼집도 뭐 백억인가요? 하여튼 뭐 굉장히 고가의 집에 살았다고 하긴 하던데, 참, 나이도 보니까 34세, 송혜교가 37세 이렇게 되네요. 요 나이에 그렇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벌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때로 몰려다니면서 추앙을 해주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 수가 있었겠죠. 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돈입니다. 아무튼 이 커플의 이혼 뉴스 소식을 보면서, 결혼했다는 걸 몰랐던 제가 이혼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뉴스에서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밥맛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꼭꼭 씹어서 많이 먹고, 가끔씩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 시기를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내고 결정적일 때는 행동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매몰돼가지고 좁다 보면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까십거리 연애의 기사, 까십거리 연애 기사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폭염과 무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진정한 멘탈 최강자는 이렇게 더울 때 웃고 남한테 먼저 물 줄 수 있고 살짝 기다려 줄 수 있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진정한 멘탈 최강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하루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